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쪼왜나니 이 왕동장의 일 때문에 그 짱알리를 한바탕 박살을 냈었는데, 하지만 이 짱알리라는 놈이 글쎄 졌다고 두 손 두 발 드는 게가 아니라 자신이 삼촌을 부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참, 그러자 쪼왜나니 어기막혀 났다는데, 강호에서 만약 이러한 경우에 못 부르게 하면 이 쫄렸는가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래, 니 어디 한 불러봐라. 에? 불러보라고 이놈아. 왜 나니 더더욱 힘을 줘서 이 빡세게 패주고는 척 앉아서 기다리는데, 오늘 옥황상제가 내려와도 안 먹힌다. 다 그냥 오는 족족 이 먼지가 펄펄 나게 집앞을 준비해라. 그러자 곁에서 이 분위기를 슬슬 살피던 왕룡장이, 그럼 왜 나나 그 보아하니 너희들 깡패들끼리 한 붙은 것 같은데 이 형아는 먼저 갈게. 일이 다 해결되게 되면은 전화나 한 넣어라. 왕룡장은 그 97년도에 이미 수백억 위엔, 즉 하나로 몇 조는 갖고 있는 귀하신 몸인데, 네, 이까지 깡패 건다들 싸움에 비치려고 하겠습니까? 그러자 외나는, 그러십시오 형님. 그리고 그 너희 둘도 다 빠져라. 이 날아다니는 총칼에는 눈이 안 달렸으니 말이다. 예? 총칼이 날아다닌다고요? 예, 예. 리고즈와 탐팡즈는 굽신굽신하며 인사를 하고는 불이 나게 내뺐다고 하는데, 그러자 사무실 안에는 쪼웨난, 당리창, 리한창 이 세 명과 이 겁나게 얻어터진 짱알리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. 웨나는 뭐 야바고 싸화고 다른 놈들을 부르지도 않은 채로 요 단 세 명에서 당당하게 척 기다렸다고 하는데, 이어 한 20분쯤 더 지나자 짱알리 회사 앞에는 베세스나차 두 대가 끽끽 하고 멈춰서는 거였답니다. 이어 들어라, 들어라. 차 문이 열리면서 16명의 건달들이 이 우르르 내렸다고 하는데, 이러한 백색승합차는 차량들 중에서도 제일 싼 화물 차량이었었고, 이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데, 그것은 바로 이 내리는 놈들이 돈도 없고 이 강호 바닥에서 별로 잘 나가는 놈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. 이 놈들 중에서 제일 대가리를 서는 건 키가 한 2m쯤은 돼 보이는, 한 얼굴이 울퉁불퉁 곰보로 된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 덩치도 어마어마해서 혼자서 두세 명도 거뜬히 들어버린 놈이었다고 하는데, 여기야 곰보 덩치 딸류가 이 담배 한 대를 꼬아물고 맨목은 빨아대자 그 밑에 놈들이 시칼이며 산탄총이며를 챙겨서는 우르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, 너네 다 잘 들어라. 그 조금 있다가 쪼왜 난인지 빠왜 난인지 맨즈 줄 필요 없다. 가차하면 그냥 냅다 달려라 이 말이다. 알았나? 그러자 예 형님. 곁에 놈들은 이 겁나 기세등등했다는데, 이어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 문을 발컹 열었는데 말입니다. 아 예예야, 저건 또 뭔 괴물이라냐? 문이 열리자 왜 나니 그쪽으로 바라보는데, 어라, 이 제일 앞에 선 놈이 대가리가 안 보이고 몸통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딸류의 키가 웬만큼 커야 말이죠. 하차, 귀찮겠으니 딸류가 툴툴거리며 이 대가리를 숙여서 들어와서는 자리를 찾아서 척 앉는데, 아구야, 너가 요즘 이 강호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쪼왜 나니야? 딸류 이놈은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 우렁우렁 하였다는데, 왜 나니 이놈들 꼬라지를 자세히 보자. 네, 그 자신들이랑 스타일이 비슷한 거였다는데, 그 시절 이미 대부분이 깡패 건달들은 류용이 조직과 왕주잉이 조직처럼 이 모두 다 고급 양복들을 쫙 빼입고 다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쪼웨나니 조직만 이 옷차림을 거지처럼 하고 다녔는데, 이놈들이 그 외나 일당들보다 더 거지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하지만 그 성질은 다른데요. 쪼웨나니 조직은 이 돈이 넘쳐 흘러나는데 워낙에 이러한 거지 스타일을 좋아하는 놈들이고, 딸류 조직 이놈들은 돈이 없어서 이 꼬라지였다고 합니다. 자, 삼촌! 저를 좀 구해주세요! 곁에서 짱알리가 이 우는 소리를 제치는데, 그러다 딸류는 쪽팔리다는 듯이 한번 흘려보고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. 난강이 쪼왜나니 내 원래 오늘의 니놈을 이 제일 적어도 다리 몽둥이 하나는 붙질러 놓으려고 했었거든? 근데 내 그러면 아이 되겠더라고. 이거 또 뭔 난데없는 강아지 같은 소리죠? 왜? 왜 나니 묻는데, 그러다 딸류는, 왜냐고, 너희 곁에 두하이밍이고 이 서판구역이 왕주잉이고 다 나랑 엄청 친하거든. 그러니 내 한 봐주기로 했다. 뭐? 하하하하. 왜 나니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고 합니다. 아, 이놈은 또 뭘까? 뭐야, 너 벌써 쫄렸냐? 쫄리면 아예 찾아오지를 말든가. 뭔 두하이밍이고 왕주잉이고 타령이야, 에? 왜 나는 조금이라도 봐주지를 않는데. 그러자 딸류는, 에?
아우야, 강호의 룰대로라면 이게 아니거든. 내랑 두하이민과 왕주잉이 진짜 친하다니까? 너 안 믿겠으면 전화 한 너 보던가. 이 강호에서 원래 친구의 친구는 패는 법이 없네다. 네, 이 따류라는 놈은 이미 50세를 넘은 7, 80년대에 놀았던 건달이었다고 합니다. 따류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하 놈들도 이미 다들 40대 중반은 돼 보이는 나그네들이었다고 하는데, 그 낭만이 있던 7, 80년대에는 뭐 친구의 친구와는 싸우지도 말고 술 한잔하며 좋게 좋게 끝내는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쪼왜 나는 어떻죠? 이제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 이 새시대 깡패 건달인데 뭐 그러한 낡은 룰이고 뭐고를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? 전화를 해. 내가 왜? 그 강아지가 짖는 소리 제치지 말고 시원하게 얘기해라. 함 뜨겠니 말겠니? 쫄리면 이 꿀콕 꺼지시던가. 뭐? 그 얘기를 들은 따류가 이 채상을 땅 하고 치면 일어나더니 위통을 확 벗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으흐, 이 따류의 온몸에는 곳곳에 칼자국이며 산탄총 자국들이 이 가득 남아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누구를 봤냐? 에? 내 이런 사람이다 이것들아. 그러자 에?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지? 이 역시 7, 80년대 건달들이 상대방한테 겁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. 자신이 칼총포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무시무시한 놈이니 달리지 말라였다는데 그러자 외난이 곁에서 탕리창이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데, 뭐요? 그 남한테 쥐어 터진 것도 뭐 자랑이라 이거니? 자 그러면 이 내 거는 어떠야? 탕리창이 앞으로 척 나서면서 자신이 위통을 확 벗어버리는 거였다는데, 그 탕리창이 몸통은 온통 근육으로 꽉 잡혀 있었는데 이 따류보다도 더 많은 상처 자국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 이야기에서도 이 탕리창이 조직의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당했었죠? 또한 탕리창은 그 쪼웨난을 따르기 전에 쪼후스를 따라다녔으니 또 얼마나 수많은 전투를 겪어왔겠냐고요. 어떻게 납득이 되니? 에? 만약 안 된다면 내 아래 또리까지 확 내려줄까? 탕리창이 앞에서 건들건들 거리는데 이것들이 이래도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따류가 그 쪼웨난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쪼웨난이 너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니? 에? 그러면 오케이, 이 어르신이 기회를 줄게. 너 담력이 되면은 자 여기에다 함 쏴봐라 이놈아. 따류라는 놈이 글쎄 자신이 배를 가리키면서 함 쏴라고 큰소리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역시 7, 80년대 놈들이 이 뻘쭘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라는데, 너 쏴봐라 하는데 대체 어느 정신 나간 놈이 다짜고짜 쏠 수 있겠습니까? 왜냐면 그들은 그만큼 큰 원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 알량한 맨즈 때문에 이러는 거니 말입니다. 그럼 이 상대방이 못 쏘게 되면 그 자신이 한 단계 우세인 게 아니겠습니까? 내가 선배니 한 봐준다. 에? 너가 먼저 여기에다 쏴보라고. 왜? 못 쏘겠니? 못 쏘겠으면 땅땅! 그 따류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외난이 땅땅 하고 두 방을 먹이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네, 쪼 외난이 누굽니까? 다른 놈은 몰라도 그 천하의 외난 앞에서 쏴라고 설쳐대는데 가만히 놔두겠냐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파! 산탄총 소리가 이어지더니 그 외난과 탕리창, 리한창의 온몸이 찌릿해나면서 화끈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바로 따류가 총에 맞자 곁에 부하놈들이 다짜고짜 산탄총을 쏜 건데, 이어 외난 일당 3명은 소파 뒤에 숨으면서 땅땅땅 하고 반격을 했다는데, 그러자 이때 따류 곁에서 이 제일 처음으로 산탄총을 쐈던 부하놈이 자신이 모가지를 잡고 쓰러지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총알이 이 놈이 모가지를 관통했었는데 그냥 콸콸콸콸 흘러나왔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것들이 와! 따류 곁에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이 더더욱 미친 듯이 산탄총을 퍼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딱 그냥 1, 2분 동안 서로 총싸움이 벌어지자 그만요! 이러다 다 죽습니다요! 이 누군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, 네, 이는 바로 짱알리였었는데 이놈 살겠다고 구석에 납작 엎드려서는 죽어라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. 그만해라. 이 따류도 배를 끌어안고 말려댔었으며 이 총질을 멈췄다고 하는데, 네, 결국 쪼웬난, 탕리창, 리한창 이 세 놈이 다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. 보셨나요? 이 따류라는 놈이 조직이 웬만한 놈들이 아니죠.
이제껏 나왔던 빌런들이었더라면 대가리가 먼저 총 한 방을 먹으면 어땠나요? 그 밑에 것들은 다들 살겠다고 찔쪼라댔던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또 대난투 중에 자신이 곁에 놈이 모가지에 총을 맞고 죽었는데도 이 겁을 먹지 않고 이 더더욱 미친 듯이 달려들다며 대체 이 따류라는 놈이 조직은 어떠한 놈들이었었기에 이 정도로 셌을까요? 네, 이 놈은 비록 지금은 별 볼일 없는 최하층의 건달무리이지만 왕년에는 달랐다고 합니다. 따류는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었고 그 7, 80년대 활약을 했었던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건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따류 이놈이 혼자서 자신이 두 주먹만으로도 쇼크 일당 10명을 깨부쉈다는 겁니다. 혹시 쇼크 기억나시나요? 초스수하이 5대 행동대장 중에 한 놈이었었는데 도박에 환장하는 놈인데 하여 이놈이 자그마한 하우스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따류가 혼자서 놀러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노름을 하다가 도중에 이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어 급기야는 밖에서 망을 보던 쇼크의 10명 부하들까지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. 이것들이 쪽수가 많으면 다야? 에? 빡쳐난 따류가 도박판을 확 뒤엎어버렸고 두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야? 이 2미터짜리 괴물은 뭐야 이거? 뭐 덩치가 크면 다야? 야들아 문을 잠궈라! 오늘 이놈을 여기서 담는다! 이어 도박장 문은 굳게 닫혔었고 그 안에서는 쿵쾅쿵쾅하고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나고 하우스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걸어 나오는 거는 네, 바로 그 따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수컷들은 서로 주먹이 오가게 되면 더 친해지잖아요. 그 뒤에 쇼크가 이놈을 인정해 주었고 그 70년대 흑사회 바닥에서 한자리 톡톡히 줬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렇게 잘 나가던 따류라는 놈은 한 차례 전투에서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만약 저스의 다른 행동대장들이 이러한 경우를 맞게 되면 무조건 수하의 다른 부하놈을 보고 총대를 매게 하잖아요. 이것이 바로 흑사회 세계의 국룰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따류라는 놈은 밑에 놈들을 힘들게 안 하고 친히 살인죄를 떠안았다고 하는데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밖에서 힘을 좀 쓰게 되면 기껏해야 몇 개월 동안 푹 쉬다가 나오면 되겠는데 하지만 이 따류는 재수가 너무나도 없었고 그것이 15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. 네, 그 저스와 리정광이 한참 잘 나가던 전성시대의 말입니다. 만약 이때 이 따류라는 놈도 계속해서 활약을 했더라면 아마 그 저수 밑에 한 명이 큰 주먹으로 될 수도 있었겠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강산이 한 바퀴 반 동안 바뀔 때 깜빵에서 썩다뇨. 그저 따류가 깜빵에서 나와보니 이 강호는 이미 그 예전의 강호가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자신이 활약을 하던 저수 조직은 공중분해 되고 없었고 왜 이제 새파랗게 어디 쪼웨나니 천하인 게 아니겠냐고요. 하여 마땅한 수입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갔었는데 네, 비록 돈은 없었지만 그의 이 의형제들은 다들 웬만한 놈들이 아니었다는데 대가리를 서는 놈이 어떠한 놈이면 그 밑에 어떠한 놈들이 따른다 하잖아요. 따류가 밑에 부하를 안 밀어넣고 이 친히 총대를 메고 감방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 시절 수많은 찐 건달들이 마음을 흔들어놨다고 합니다. 하여 따류가 출소하자 그의 앞에는 15명의 건달들이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이 다들 40대 중반이 나그네들이었다고 하는데 비록 다들 나이가 많은 놈들이지만 그 낭만에 제대로 쩔어있는 시대의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다들 의리를 생명보다 더 따지고 한다면 하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쪼 웬나니 어떻게 이러한 걸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웬나니 오랫동안 크게 당한 적이 없었고 요 곱게 커왔었으니 이제 아예 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오만해진 거라고 하는데 오만해지면 그 버릇을 고쳐주는 놈이 생긴다고 하얼빈에 이러한 놈들이 따류 하나만은 아닌데 하여 삼국시기에 삼국지가 있다면 종일TV에는 그 낭만이 시대에 강호지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당한 쪼 웬나는 과연 어떡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